오늘은 추수감사절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은 친척들이 모여서 터키를 먹고 즐기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들 본가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말하면 시가, 아이들로 말하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집에 모여서 터키를 먹고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다 친척들도 멀리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추수감사절에는 운전을 해서 친척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본가에 모였지만은 지금은 그러한 경향이 자츰자츰 없어지고 아무 집이나 친척 집에 모여서 그렇게 친척들이 다 모여서 즐기는 날인 것입니다. Automobile Association, 자동차 연합회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은 추수 감사절 때 51 million people 5,100만 명이 운전을 해서 여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50마일 이상을 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카운티가 아니고 다른 카운티로 가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멀리 가는 경우에는 보통 수요일 오후 3시 40분에 출발을 해서 평균 6시간을 운전해서 도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운전이라는 것은 300마일 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평균 300마일을 운전해서 가서 친척 집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대개 3일 정도 그 집에서 유숙을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멀리 운전하는 경우일수록 그 집에 가서 더 오래 유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쿨라람 카운티에, 그러니까 워싱턴 주의 시애틀 부근에 있는 주인데, 아니 카운티인데, 쿨라람 카운티에 사는 주민들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때 제일 운전을 멀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균 1200마일을 운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지에 가면은 그 집에서 나흘 동안 유숙했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리노이주의 맥코핀 카운티라는 카운티가 있는데 이 카운티에 사는 주민들은 제일 운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균 100마일 정도밖에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친척 집에 가면은 42시간, 42시간 유숙했다가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운티의 미디안 수입이 만불 정도 증가하면은 운전거리가 35마일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이 미디안을 많이 사용합니다. 미디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하고 비슷한 거지만은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가령 수입으로 생각하면은 99명이 있다고 하면은 99명을 그 수입 순서대로 제일 많은 사람을 1번으로 하고 제일 적은 사람을 99번으로 할것 같으면은 50번 되는 사람은 제일 그 중간입니다. 자기보다 수입이 더 많은 사람이 49명이 있고, 자기보다 수입이 적은 사람이 49명이 있고, 자기는 중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간 사람을 미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래, 미디안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 사람의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균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이 99명의 수입을 다 합계를 내어서 그것을 99로 나누어서 나오는 숫자가 평균 숫자가 되는데, 미디안 숫자는 그거하고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의 수입이 1년 수입이 만 불이 증가할수록 운전거리가 35마일씩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더 멀리 간다,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번 대선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운전하는 이 추수감사절 여행에 대해서 이 대선 결과도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쟁을 해서 민주당 후보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클린턴은 낙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어떤 것이 생기는가 할지면은 공화당 사람이 공화당 그 카운티에서 공화당이 많은 그러한 카운티의 주민이 공화당이 약한 카운티에 가면은 그 유숙하는 날짜가 더 오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강한 카운티 사람이 민주당이 약한 카운티, 다시 말하면 공화당이 센 카운티에 가면은 거기에서 오래 유숙하지 않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선의 결과도 이 여행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교육을 많이 받은
카운티의 사람인 교육을 많이 받았는 카운티의 사람일수록 운전을 더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감사절 여행에 자기의 수입, 교육 수준 또는 정치적인 영향력 같은 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